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 갈증을 느끼실 만한 이 10시 구간 저희가 종목을 10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을 한번 잘 마음속에도 담아보시고 관심 종목에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코스 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의 진심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다섯 개,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요.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됩니다.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엠로, 다음 LG이노텍, 뷰웍스, SK하이닉스, LG전자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삼성SDI, GS글로벌, 금호석유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오늘 좋은 종목들을 다섯 개 잘 추려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이거 종목 좀 더 궁금하다,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인데 이거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또 문자 #3772번으로 문자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님의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엠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엠노요? 엠노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기업입니다. 이 SCM이라고 해서 구매자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어떤 생산을 시작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이 과정들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전산화에 대한 그런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엠노 같은 경우에 이런 이 SCM, 이 구매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4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SCM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0% 정도 아직 안 되는 그런 침투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SCM에 대한 수요 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코로나로 인한 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이 SCM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역시 뭐 비대면화되는 상태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생소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대기업 들 중심으로 고객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차 커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그전에 SCM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AI나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엠노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님이 엠로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 현대모비스를 가져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곽삼범님이 진경 본부장님 픽 중에 현대모비스가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탄소 배출량 감소라든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를 통해 어떤 좀 환경성과 관리, 제조로 포함한 이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원 재순환으로 제품 개발 과정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영향력을 좀 확대를 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구동 시스템이라든지 제역이라든지 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전동화 핵심 부품의 이제 포트폴리오 좀 갖추고 있는데 또 인일 모터라든지 뭐 구동 모듈, 이 수소 연료 전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 기술과 같이 여러 미래 친환경 그 핵심 부품 개발에 계속적으로 좀 역량을 확대하고
확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양산 그 체제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더욱더 다양한 사업 모델도 좀 확대 중에 좀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는 인천하고 이 울산에 1조 3천억 원가량 좀 투입을 해서 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신규 생산 거점을 추가적으로 좀 구축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규 거점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해서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고 또 신규 거점이 확보가 되면 현대모비스 수소 연료전지 생산 공장은 국내에서 총 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수소 연료전지 양산 능력도 확대가 되면서 이 핵심 부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기술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친환경적인 행보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김진경 본부장이 첫 번째로 현대모비스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요. LG이노텍이네요. 네, LG이노텍. 제가 이 시간에 항상 좀 몇 번 계속 좀 소개를 주셨죠.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뭐 LG이노텍의 그런 11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가장 큰 게 이제 애플의 좀 메타버스 시장 진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이 변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4.1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을 때 오히려 좀 그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기존의 어떤 메타버스로만의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포인트가 아니라 기본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학 솔루션 쪽에서의 이 ROE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LG이노텍의 이 목표 주가를 30만 원 후반, 38만 원, 9만 원 제시하는 것도 이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 광학 솔루션 그리고 LG이노텍의 반도체 기판 쪽에서의 실적의 성장세만 보고 이 30만 원 후반대를 좀 제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메타버스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은 이 주가에는 플러스 덤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LG이노텍까지 함께 이성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본업 자체로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애플의 모멘텀까지 추가로 받는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인데 자,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서 지금 두 분의 가지고 온 종목들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낙폭과대 대형주들을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자, LG 디스플레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 LCD TV에 대한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OLED TV입니다. 계속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 이 스마트폰 OLED 패널 침투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폴더블폰이 좀 대중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 OLED의 채택에 대한 또 증가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수출에 대한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OLED의 경우가 이 2019년 3분기부터는 올해 LCD에 대한 수출을 좀 추월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TV용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에도 이 수요 증가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의 경우가 이 중저가 제품에서도 이 OLED 침투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를 지금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의 경우는 중국 광저우 공장에도 본격적으로 좀 가동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OLED라든지 LCD에 대한 어떤 기술 격차로 인해서 안정적인 오히려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TV용 OLED 패널을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 LG 전자라든지 소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고객사들도 주문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한 종목당 90초의 시간 제한을 두고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정말 궁금했는데 강기환 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이 잘 충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예, 뷰웍스. 뷰웍스요? 예,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의료기기 특히 이제 덴탈, 이 치과 쪽에서의 이 디텍터를 만드는 기업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이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텍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덴탈용 디텍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뷰웍스는 이 산업용 디텍터 쪽으로의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산업용 쪽에서의 그 디텍터에 대한 사업 부분 비중이 30% 가까이 지금 차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기존의 의료기기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 이제 플러스로 이 산업용 디텍터의 이 실적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산업용 디텍터는 그전에 뭐 반도체, 뭐 PCB 쪽에서의 이 주로 많이 사용을 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죠.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면서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디텍터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좀 증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뷰웍스 지금 현재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오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뷰웍스 산업용 검사 솔루션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뷰웍스까지 확인해봤고, 자 다음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삼성 SDI를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스나이님이 이 삼성 SDI 추매해도 되나요 지금? 이라고 질문도 주셨는데, 이런 거 가격은 뭐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한번 봐주세요. 네,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 SDI의 경우는 새로운 변화에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삼성 SDI 신임 대표로 이번에 최윤호 사장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 삼성 그룹의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외부 행사에 나설 때마다 이 최윤호 사장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동행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I 주력인 이 배터리 사업에 더욱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의 이 삼성 SDI의 이 행보를 보면은 사실은 경쟁사와 비교를 하면은 외형 확장에는 조금 보수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 SDI가 이재용 부회장의 이 핵심 임무를 전면에 좀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사업에 더욱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적인 어떤 배터리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도 이제는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실 지금 미국 공장이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스텔란티스 공장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품질 부분에서는 앞서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 품질 을 이제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또 외형 확장보다 그동안 이 품질에 좀 주력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차를 줄여 나가면서 이 탄탄한 재무 구조도 좀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투자가 기대가 되어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에서 이 배터리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번 인사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면서 지금 충분히 좀 매수해 볼 만한 자리까지 왔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 SDI까지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 열심히 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했으니까 좀 체크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하면서 0.3%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700선이 좀 이탈되는 모습이고 홍콩 항셍지수의 낙폭이 좀 더 큽니다. 1.09% 하락 출발하면서 23,693포인트 선에서 일단은 시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아시아 시장도 뭐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0.2%대 하락세. 그나마 코스피 코스닥은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으로 왔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하는 오늘 시장의 상황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갈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종목인데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SK 하이닉스 또 요 문자로 4563번님이 질문도 주셨는데 매수가가 한 124,500원이래요. 근데 요거 매수가 오면은 그냥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지 고민이시랍니다. 요거까지 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 주실까요? 네, 우선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펀드멘탈이
내년 상반기까지 좋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우선 아시겠지만은 이 좀 드랜과 낸드 가격에 대한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뭐 1분기 전후까지는 이런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SK하이닉스가 왜 10월부터 오르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이미 좀 주가에 뭐 반영이 되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를 하는 부분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K반조태 인재 육성 소식에도 나와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거지 어떤 펀드멘탈이 견고하게 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 아까 매수가도 뭐 12만 4천 원 말씀하셨는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투자 심리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펀드멘탈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목표 주가는 12만 원 이상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주가는 모르잖아요. 그쵸. 뭐 투자 심리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선 일단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악재보다는 이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서둘러 뭐 손절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성훈 과장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춤형으로 문자 보내주신 4563번님, 휴대폰 번호 뒷자리 4563번님께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저희 다음 종목은 GS글로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입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난 이제 11월까지 누계 이제 무역액이 1조 1375억 달러를 좀 기록했고 또 지난 11월에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32%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출 물량이 11월 증가폭을 대폭적으로 좀 확대가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 동력이 뒷받침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GS 글로벌의 경우가 이 주 사업이 바로 무역 사업입니다. 이 수출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가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매출의 경우는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봤을 때보다 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가 오히려 한 17%가량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졌다라고도 하죠. 전반적으로 뭔가 철강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시황의 호조세라든지 그리고 주 사업의 무역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증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도 이 전반적인 이 매출 상황, 재무 상황은 좋게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좀 보유를 하고 있었던 미국 오클라호마주 육상 유전이라든지 또 네마 광구 지분을 이제 매각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이 부분들이 영업 외적인 부분으로 대한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매각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올해 제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리스크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부터는 전반적인 매출이 좀 증가로 이어질 것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GS 글로벌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 이성훈 과장님이 LG전자 오늘 LG그룹주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LG전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앞서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좀 저가에 좀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있고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똑같습니다. 그전에 뷰가 변하진 않아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 TV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올 한 해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고 이러한 전망은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펀드멘탈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떨어졌을 때 또 저평가 구간일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TV뿐만 아니라 뭐 식기세척기, 뭐 스타일러 같은 위생 가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LG전자의 이런 상품에 대한 이 스펙트럼을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약간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어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20만 원 가까운 매수를 목표가 제시하고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LG전자 내려갈 때마다 차근차근 모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이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인데 이센조님이 금호석유 약수익 구간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배당도 많이 주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금호석유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환경들이 금호석유는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준비율을 좀 이달했고 그리고 각종 경기 부양책도 좀 연이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화학주나 뭐 철강주 이렇게 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본격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철강이라든지 화학주들이 경기 민감주들의 모습 봤을 때 인하시 때마다 기대감이 좀 커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호석유가 이 금호 리조트를 인수를 하고 2분기 연속으로 흑자로 좀 기록하면서 부채비를 크게 낮춘 성과를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실적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 신차 판매 재개 시 때마다 이 글로벌 탑티어 타이 업체들의 생산량이 좀 증가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금호석유가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더욱더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에폭시 수지에 대한 수주 가격도 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폭시 수지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 또한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라든지 또 2023년도에도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또 사업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신사업으로 에너지 플라스틱 사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열 번째 금호석유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꼽는 탑픽 종목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성훈 과장님은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좋은 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선 독특한 기업이죠. 엠노를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예, 말씀을 드리고 이쪽 시장에 대한 말씀드렸듯이 침투율이 어떤 ERP나 이런 시장을 합치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엠노를 골라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일단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신차를 내놓고 있고 이 차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 의견인 만큼 현대모비스 탑픽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엠로 오늘 시장에서 두 분이 딱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시고 다른 종목들도 함께 알려드렸던 거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